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 최정우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0학년도 서강대 전형 계획안을 가지고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강대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입학 전형 구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교과 전형은 없고요. 종합 전형, 논술, 그리고 2019학년도에는 실기,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능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라지는 점은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에 좀 전형 명칭이 종합전형에서 바뀐 것이 있다. 원래 자기주도형, 일반형이 종합형, 학업형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19학년도에 있었던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 실기 전형이었죠. 이것이 폐지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이라는 전형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 이 전형이 특기자 전형으로 신설이 된 것이 아니고 종합전형으로 신설이 되었다라는 게 조금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논술 전형, 그다음에 정시로 선발하는 거는 변한 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인원 변화에서 조금 특이한 사항만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게 되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기자 전형, 실기 전형이 없어지고 종합 전형으로 새로 신설이 된 전형들이 있는데, 실기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면서 인원의 변화가 조금 생겼어요. 뭐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뭐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학과라든지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졌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사실 이두 학과가 지식융합 미디어 학과 안에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9학년도에는 뭐 실기 전형으로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으로 선발을 학과별로 나눠서 했다가, 2020학년도부터는 뭉뚱그려서 학부로 좀 선발을 한다라는 거, 대신에 실기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계열 전형별로 한번 변화된 선발 인원의 변화된 사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수시 전형별로 전부 인원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나 논술 전형에서 인원이 대폭 줄었다라는 것을 좀볼 수가 있고요. 이게 그렇게 굉장히 좀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시 에서는 96명의 선발 인원이 좀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연계열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뭐다 줄긴 했지만 눈에 띄게 좀 보실 만한 게 논술 전형의 인원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시 인원에서는 또 많이 좀 대폭 인원이 증가했다. 선발 인원이 증가했다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총 합쳐서 봤을 때도 역시나 논술 전형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꽤 많은 학생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까지만 해도 수시 80%, 정시 20%의 선발 비율을 가지고 학생들을 좀 뽑았던 학교였는데, 2020학년도부터는 뭐 수시 70, 정시 30%의 비율로 학생들을 좀 선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대학 중에서도 뭐 주요 15개 대학 중에서도 정시 선발 인원을 가장 좀 많이 늘린 대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형별로 살펴보실 텐데요. 종합전형을 한 번에 좀 뭉뚱그려서 2019학년도와 변화된 사항들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2019학년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자기주도형과 일반형으로 나눴고요. 서류, 제출 서류는 똑같았어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필수였고요. 그래서 이 전형을 좀 구분할 수 있었던 방법은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서류 제출 시기가 수능 전이었는지 후였는지에 따라서 좀 전형을 구분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 서류 제출 시기가 수능 후라는 건 뭐냐면은 수능을 보고 난그 다음 날부터 4일, 5일 정도 서류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좀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수능 후에 서류 제출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2020학년도에 보시면 종합형, 학업형으로 또 전형 명칭이 좀 바뀌게 되는데, 서류 제출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추천서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뀐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택이지만 그래도 많이 제출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류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도 먼저 보시면, 이게 2020학년도 전형 계획안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서강대 입학처에 확인한 결과, 종합형은 수능 전에 서류를 제출을 할 거고, 학업형은 수능 후에 서류를 제출할 거다라고 얘기를 확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저도 지금 일반형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 전형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서류 제출 시기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능 후에 서류 제출을 한다는 거의 의미가 사실 내가 수능을 보고 서류를 제출할지 말지를 가늠해 볼수 있고, 또 기회가 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좀 기회가 제공이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작년에도 2018학년도에도 굉장히 좀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2020학년도에 마찬가지로 학업형에 만약에 수능 제출, 서류 제출 시기가 수능 후라면 경쟁률이 굉장히 종합형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 작년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서 이 경쟁률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수능 후에 서류 제출하기 때문에 수능을 봤는데 서강대에 입학할 수 있는 점수가 충분히 나온 학생들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도 실제 경쟁률에서 빠지게 되니까 이 경쟁률에서 실제 경쟁률이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학업형 같은 경우에 최저학력 기준을 아예 빼버렸기 때문에 삭제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서류의 중요성이 훨씬 더 조금 중요시 되는 전형이다. 전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변화 내용 중에 하나가 고교 졸업 연도에 따른 지원 제한을 폐지했다라는 건데, 이게 원래 서강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제한이 종합전형에서 오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던 전형이었어요. 근데 이게 풀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의미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종합전형이다. 뭐 이름은 굉장히 특기자 전형의 냄새를 좀 풍기고 있지만 종합전형이다라는 걸좀더한번더 강조를 해드리고요.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과 특기자 전형이었던 이 전형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출 서류를 보시면 학교생활 보충 자료가 조금 빠지게 되고요. 대신에 추천서가 좀 선택으로 바뀐다는 거. 하지만 이 전형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추천서를 제출할 거다. 그래서 선택인 게 크게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발 방법에서는 2019학년도에는 면접까지 진행을 했지만 2020학년도에는 면접이 제외가 되고 폐지가 되고 서류 100%로 좀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앞에 보신 부분 학업형이랑 종합형이랑 종합전형으로 같이 선발을 했었는데 선발 방법이 똑같죠. 제출 서류도 똑같고요. 그래서 모습은 굉장히 종합전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지원 자격 기준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은데, 실기 전형일 때 지원 자격 기준은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 뭐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 갖춘 자 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이번에 보셔도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의 역량을 갖춘 인재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근데 2020학년도에 지원 자격 기준을 보시면 똑같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련된 역량을 갖춘 자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모습은 제출 서류와 선발 방법의 모습은 종합전형과 유사하게, 학업형과 종합형과 유사하게 지금 명시를 해놨지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쓰기 위해서 준비했던 학생들이 있다면 알바트로스 창의 인재 전형이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상심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종합 전형으로 바뀌었지만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논술 전형을 또 보시면 선발 방법에 크게 뭐 달라지는 점은 없고요.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문, 자연, 계열 공통으로 2개 등급합, 3개 등급합 6, 세 과목 등급합 6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인문계와 자연계에서 논술 유형을 보시면 인문계는 인문사회 과학계 관련해가지고 제시문과 논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문제당 800자에서 1000자 굉장히 좀긴 글을 써내야 돼요. 100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계 학생들도 수리와 관련된 논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이 안에 소문항이 또네 문제씩 들어가 있어요. 총 8문제의 수리 문제를 논술을 좀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100분 동안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 서강대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긴 글을 쓰고 또 수학 문제를 좀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내야 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이게 실력이 향상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비교과 관련 부분에서 보시면 출결 5와 봉사 시간 5가 들어가는데, 출결 같은 경우에 무단결석 3일 이내면 만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이면 만점을 주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교과 논술 전형에서 교과를 또 반영을 하는데, 1등급의 점수가 이제 100점이라고 하면 3등급의 점수가 99.3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0.7점밖에 감소가 아까 마이너스가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5등급도 98.5, 100점과 차이는 1.5점밖에 감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7등급인 학생들도 97.7, 전체 100점 만점에 2.3점 정도밖에 감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교과와 교과는 거의 반영을 하지 않는구나. 교과가 좋지 않아도 서강대 논술 전형에 좀 지원을 할 수가 있구나. 논술의 비중이 절대 다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시 설명을 드리면요. 모집 군과 활용 점수에서 크게 변화되는 건 없고요. 전형 방법은 수능 90에서 이제 수능 100%로 좀 바뀌게 되는데, 앞에서 논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출결 봉사활동의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건 크게 뭐 바뀌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국어에서 34.4%를 반영하고요. 수학에서 46.9%를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탐구에서 16.7%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탐구가 굉장히, 탐구에서 18.7%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탐구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들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주요 대학에서 수학과 탐구의 반영 비율을 굉장히 좀 높게 설정을 해놨는데, 비해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 탐구 과목 비율이 반영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탐구 과목을 조금 못본 학생들이 지원을 할수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제가 숫자 1.1, 1.5, 0.6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건 뭐냐면, 반영 비율은 이렇게 되지만, 저희가 성적표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표점 100분이 등급이 적혀 있는데, 그 국어 표준 점수에 1.1을 곱하는 게 서강대식 국어 환산 점수다. 그리고 수학 표준 점수에 1.5를 곱하는 것이 서강대식 환산 점수다. 그다음에 탐구 변환 표준 점수에 0.6을 곱하는 것이 서강대식 탐구 환산 점수다 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적어 놨고요. 네, 이 상황에서 정시에서 좀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건 2020학년도부터 변화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올해 2019학년도 고3 학생들부터 변화하는 내용인데, 맨 위에 보시면 지원학과와 관련 상관없이 수학 가형을 응시해서 서강대에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학 가형 표준 점수에 대해서 10% 가산해서 반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좀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실태를 한번 영향력을 한번 보시면, 2018학년도 수학 가형 나형의 점수를 제가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학 가형을 응시한 학생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빼먹은 게, 서강대는 굉장히 좀 자유롭게 교차 지원이 허용이 됩니다. 인문계, 자연계.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도 뭐 공대 쪽에 컴퓨터 공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자연계 학생들도 인문계 모집단위에 자유롭게 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형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사회탐구, 과학탐구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교차 지원이 굉장히 자유롭게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계 모집단위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인문계 모집단위에 자유롭게 지원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수학 가형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계 모집단에 지원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물론 뭐 나형 학생들이 뭐 자연계 모집단에 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계 모집단에 지원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가형 학생들끼리 한번 경쟁을 했을 때 어떻게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만약에 2018학년도에 표준 점수 120점 받았던 학생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122점 받은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단순 표점은 2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서강대식으로 이 표준 점수에 1.5를 곱했었죠. 1.5를 곱하고 여기다가 수학 가산점 10%를 더 해주니까 지금 122점이었던 학생들은 서강대식으로 201.3점이 되고요. 120점 표점이었던 학생들은 서강대식으로 198점이 되는 거죠. 원래 2점 차이가 났었지만 변환하고 나니까 3.3점, 1.3점의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 나영인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인문계 모집 단위에 지원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120점인 학생들이 10% 가산을 받고 들어오면 130, 인문계에서 132점 표점을 받았던 학생들과 똑같이 경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뭐 수학 상위 누적 16%인 학생이었지만 인문계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높은 상위 누적으로 경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자연계 학생들이 굉장히 정시에서 유리해질 수 있구나. 대신에 인문계 학생들은 인문계 모집 단위에도 수학 가형 학생들 중에 표점을 굉장히 높게 받은 학생들이 인문계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내가 좀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이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하시고 정시를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정시에서 이제 한국사랑 영어 점수 반영되는 점수를 보여드리는데 바뀌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특징이 다른 학교, 타 학교에 비해서 영어 반영 비율이 굉장히 반영하는 점수가 극간 차이가 굉장히 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영어 실력이 조금 좋지 않아도 국어, 수학, 탐구 과목에서 강점이 있으면 조금 커버가 가능한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영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이 조금 낮다. 그리고 국어와 수학, 특히 수학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학교다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 모집 주요 특징 사항을 정리를 해봤고요. 종합형, 학업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서류 제출 시기에 따라 좀 유불리가 있을 수 있고 경쟁률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학업형과 종합형에서 서류 제출은 좀 각고 선발 방법은 같지만 이름에서 명시가 되어 있듯이 학업형에서 교과와 관련된 학업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종합형보다는 비중 있게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선발 방법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학년도 서강대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내가 어떤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으로 바뀌었지만 소프트웨어 관련 조금 활동을 학교에서 했던 학생들이 좀 써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논술 전형은 교과 비교과가 활용이 되지만 뭐 다 의미가 없고 사실 교과 성적으로 논술 시험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조금 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에서는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좀 높고 탐구 반영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학교였다. 그리고 수학 가형의 표준점수 가산점 10%를 반영하고 있으니 자연계 학생들한테는 조금 유리해질 수 있고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조금은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수학 가형에서 수학 표준점수를 잘 따놓게 되면 정시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가지고 서강대를 준비하시려는 뭐 고2 학생들한테 조금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으로 2020학년도 서강대 대입 전형 계획안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